그리고 방금 그 올렸던 영상 절정 각인설 얻기에서 해적주화가 13,000개. 예, 해적주화가 좀 탈탈 털렸죠. 예. 해적주화 13,000개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점핑캐, 창수사 같은 경우는 점핑캐 아닙니까? 점핑캐로 통해가지고 해적주화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세 군데 NPC가 있어요. 호감도를 통해가지고 NPC. 자, 보시면 대항에서 그 포류소녀 엠마 우우까지 찍는 거는 이제 그 아마 점핑캐를 좀 플레이하면서 루페온 인장 모인 걸로 호감도 템을 좀 교환하시고 루페온 인장 요거 가시면 조금만 하시면 돼요. 호감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라 가지고 엠마는 그 선물템 조금이랑 이제 그 노래 부르기 그 다음에 감정 표현 조금 해주시면 크리스 네일 500거지 500 해적 주화 얻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건 정말 쉽습니다. 칼바서스는 가자마자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 다음에 호감도 템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안 줬어요. 물론 이제 그 호감도 본캐로 다 완성시켜가지고 예, 우월사약 버프가 있다는 가정하에 진짜 얼마 들어가지 않다 이 말이고요. 노래하고 감정표현 딱 한 번만 받았던 걸 기억해요. 그 다음에 해상낙원 페이토 요 맵이 보시면 해상낙원 페이토 있지만 플래처 바로 밑에 해상낙원 페이토 이건 에포나 퀘스트 한 번만 하시면 돼요. 하루만 하시면 바로 퀘스트가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또 저 에포나 퀘스트 같은 경우는 미약하기나마 해적주화도 좀 주는 편이거든요. 잠시만 여기 100, 해적주화 100 해상낙원 페이토로 근데 매일같이 해서 해적주화를 모으기에는 다른 에포나 퀘스트 능력치를 주는 에포나나 이런 것들 실링을 주는 에포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해적주화를 에포나를 통해서 모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능력치 물약을 빠르게 얻는 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능력치 물약이나 실링 같은 거 해상낙원 페이토 하루만 하시면 여기 퀘스트 타냐 벤텀이 열리고요. 타냐 벤텀 같은 경우는 저는 못 먹었어요. 이거 우호까지 찍는 게 좀 선물템을 좀 많이 먹어야 합니다. 예, 호감도 필요 수치가 좀 높은 편이라 가지고 이건 선물템을 좀 많이 먹이셔야 가지고 급한 거 아니면 타냐 벤텀은 가급적 제끼시고 빨리 해적조를 모으고 싶으면 마리에서 이런 거 전설 호감도 선물 상자 이런 거 하나 정도만 사시면 물론 이제 우호에서야이라고 불리는 이제 버프가 발동하고 있는 가정 하에 전설 선물 상자 한 개만 먹이면 되긴 되고요. 근데 이게 뭐 결코 가격이 싼 편이 아니니까. 하지만 히프노스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 프류소녀 엠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방이거든요. 진짜 얼마 안 걸려요. 요거 두 개 통해 가지고 꼭 그 해적자 천 개는 공짜로 얻으시길 바랄게요.